당장 개선해야 할 식사 문화 1위로 무려 74.3%가 응답한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당장 개선해야 할 식사 문화 탑 10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. 채널 포장 11위 노쇼 2.5% 예약을 하고 안 가버리면 가게 측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보겠죠. 그쵸. 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. 10위 식탁 위에서 버너 사용 6.4% 예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식당에서 버너를 사용하다가 폭파해가지고 불이 나는 걸 봤거든요.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. 9위 종사자에 대한 갑질 6.4% 누구의 딸, 누구의 아들일 수도 그럼요. 있기 때문에 항상 친절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. 8위 일회용기 사용 9.7% 이 점차 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좀 많이 쓰고 그럼요, 있긴 하죠. 많죠. 환경을 위해서 더 많이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런 것들이 언젠가 우리 인간에게 다 돌아오는 거니까. 그렇죠. 7위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12.8% 한 해 동안 음식물 쓰레기로 약 20조 원 이상을 버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또 저희 동네에만 해도 정말 음식물 쓰레기가 많습니다. 나와 있는 거 보면 6위 공유 수저통 문화 23.2%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싫어해요. 저는 예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했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끔 이제 식당을 가게 되면 그 수저통 뚜껑을 열고 네, 그 수저를 만지고 하는 게 약간 불안하더라고요. 그래서 꼭 휴지를 사용해서 집습니다. 5위 살균되지 않은 행주로 여러 식탁 닦기 26.9%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. 솔직히 식당들에서 많이 행하고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시기가 시기인 만큼 조금 더 위생에 특별히 신경 쓰면 그렇죠. 좋을 것 같습니다. 4위 음주 시 술잔을 돌리는 문화 36.4% 당연한 건지 알았어요. 예전에는 저는 이 술잔을 뭐 돌려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본 적은 있던 것 같아요. 그게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네, 행동 같네요. 코로나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? 이런 문화가 네, 사라질 것 같아요. 3위 하나의 소스를 여럿이 찍어 먹는 행동 49% 삼겹살 먹을 때 쌈장을 예전에는 이렇게 큰 종지라고 해야 되죠? 우리가 네, 다 같이 네, 찍어 네. 먹곤 했는데 요즘은 개인적으로 많이 나오죠. 맞아요. 2위 다 같이 먹는 양념에 개인 수저를 사용하는 행동 52.3% 진짜 위험해요. 다 같이 먹는다는 것도 위험한데 개인 수저를 푹푹 담그면 싫죠. 1위 다 같이 먹는 찌개, 반찬에 개인 수저를 사용하는 행동 74.3% 제일 싫어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. 김치찌개나 뭐 된장찌개 5명, 6명이서 먹는데 수저 다 생각도 하기 싫어요. 네. 요즘 위험하잖아요. 이 계기로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네요. 이미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사라져야 할 식사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더욱더 각별하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